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로로입니다. 자, BF 스타트를 했어요. 자, 어제 질문들 중에 첫 초밥이 뭐가 가장 좋아요? 7렙 8렙 단계에서 백전환을 할때 너무 많이 맞고 1등으로 가다가도 순위방어를 못합니다. 자, 이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어떤 아이템을 스타트를 하던 똑같습니다. 남은 두 가지 아이템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자, 아이템에 맞춰서 최대한 강한 빌드업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템이 한 개도 안 나올 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남들보다 레벨업을 빨리 해서 고코 기물을 선점을 하던가, 아니면 그 돈을 이용해서 이자를 챙기고 조금 맞으면서 가더라도 초밥을 우선순위로 가져가서 6렙, 7렙 단계에서 강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지금도 보시면 BF 두 개의 벨트가 나왔죠? 그럼 주검, 지크의 전령인데 이 BF와 어울리는 다이애나를 사놓은 거고요. 자, 니달리도 지크의 전령에 효진각이 나오니까 사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레벨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겠죠? 선택받은 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니달리가 나오면 니달리 가면 되고 다이애나 나오면 다이애나 가면 됩니다. 자, 우선 필드부터 설명을 하고, 자, 이렇게 니달리도 아니고 다이애나도 아닌 야스오가 나왔죠? 이것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아, 보세요. BF가 두 개죠. 야스오한테 죽음의 검이 굉장히 어울립니다. 야스오한테 죽검을 주고 빌드업을 하는데, 여기서 야스오 삼성작을 무조건 보느냐? 잘 나오면 보는 거고요. 안 나오면 야스오를 이용해서 8렙까지 버틴 다음에 올라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3이라. 이렇게 AD와 어울리는 유닛들 있죠? 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뭐 자야? 트린다미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백전환.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단계에서 제가 방금 후반에 무슨 덱을 갈지 생각을 해놓은 게 있죠. 그런 생각을 안 해놓기 때문에 백전환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올라프, 뭐 3이라, 트린다미어 이런 걸 생각했죠. 그럼 가장 어울리는 아이템 뭘까요? 주검이 있으니까 루나네 허리케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초밥은 곡궁 아니면 망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즘은 리롤 덱을 할 때도 피 관리 해주는 게 좋아요. 이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요즘은 또 결투가를 할때 잔나를 쓰는 경우보다는 나서스와 블라디를 이용해서 흡수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도 이건 다이애나보다는 잔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잔나한테는 쉴드뿐만이 아니라 공격력 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스오한테 풀템을 줬으니까 잔나 쉴드까지 받으면 야스오가 더 세지는 거죠. 자, 곡궁 뺏겼죠. 이런 망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 야스오가 좀잘 나왔으니까 이번 판은 결투가를 갈 확률이 좀큰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신비술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니달리를 빼고 이자를 챙겨줄게요. 제가 결투가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자,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등을 하려면 이렇게 좀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트리스타나가 처음에 6마리가 나왔는데도 그 트리스타나 덱을 안갈 때가 있어요. 아이템이 전혀 맞지가 않으면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야스오 한 마리 남았네요. 지금은 리롤을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자, 무조건 48 리롤이 아니에요. 우선 돌리고 나서 왜 돌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결투가 잡고, 결투가랑 이렐리아 뭐 이런 거 잡아주면서 야스오가 찍혔죠. 자, 이거를 찍은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야스오가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지금 연패가 아니라 연승을 타기 시작했어요. 굳이 48까지 돈을 모을 필요가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센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삼성이 나오는 순간 센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전 단계에서 2연승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 그냥 넘어갔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투가는 다 모아주고요. 지금부터 이자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흡수자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자, 이거는 수은장식 뒤에 테이블망, 그리고 저 망토 하나를 루나네 허리케인, 이렇게 각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칼리스타를 팔게요. 이자를 챙기긴 챙겨야 되니까. 자, 보시면 제가 아이템을 주지 않은 애는 그렇게 이성에 집착하지 않죠? 자, 테이블망도 우선은 이렐리아한테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차피 야스오 삼성이 찍혔으니까 5레벨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5레벨 찍고 들어갈 유닛이 없었죠?
그래서 참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블라디 같은 흡수자가 하나 나온다. 그럼 이렐리아를 버리고 흡수자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요즘은 또 6개월 투과를 가는 게 예전처럼 신짜오 같이 3원짜리 유닛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투과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바로 트린다미어까지 뽑아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8레벨까지 바로 가고요. 여유가 없으면 7레벨에 트린다미어를 한 마리 찾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센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8레벨까지 바로 갈 확률이 크죠. 자, 이것도 피오라보다는 차라리 이렐리아 두 마리 쓰는 게 더 낫겠죠. 제드입니다. 제드는 공격력을 뺏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주검 야스오 같은 경우에는 제드한테 공격력을 다 뺏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성한테도 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제드한테 물리지 않게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곡궁을 먹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곡궁을 못 먹으면 아무거나 비싼 거 가지고 오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이템 대신에 피 관리를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용발이죠. 근데 용발을 만들진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용발 준다고 해서 판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거 잠깐 광신도 쓸까요? 여기는 제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미달리랑 트리스타나가 둘 다 삼성이죠. 그쵸, 졌죠. 네, 이렐리아는 이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팔고 이자 챙길게요. 자, 이거는 그냥 광신도 빼주고 차라리 신비술사를 넣을게요. 자, 이 광신도도 마찬가지로 3스테이지, 그러니까 점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3광신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야스오를 더 세게 해줄 수 있는 신비술사,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키운 핵심 유닛이 어떻게 강해질지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블라디가 나왔죠. 블라디가 나왔으면 흡수자를 투입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렐리아는 버려주고요. 저 흡수자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야스오가 피읍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윤회가 나올 때까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써주는 겁니다. 루나이 나왔어요? 자, 그럼 결론. 자, 요네가 나오기 전까지 흡수자를 써주면서 야스오의 피읍을 준다. 두 번째, 6개월 투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비술사를 통해서 야스오의 힘을 강하게 해준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렐리아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벨트는 더 이상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서풍을 바로 만들었어요. 망토로도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었죠. 자, 이렇게 서풍이나 뭐 얼심, 우엉 이런 것들은 이제 4스테이지 단계에서 더 이상 재료템이 쓸 수 없을 때 그때 조합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만들면 안 좋아요. 자, 지금부터 칼리스타를 이제 이성작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유가 없다면 7레벨 때 트린다미어를 찾아서 6개월 투과를 맞춰주거나 이 흡수자, 이 신비술사까지 맞춰줍니다. 지금은 여유도 있는 상태고 이 신비술사에 이 흡수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이럴 땐 바로 8레벨까지 가주시면 돼요. 자, 이 결투가가 또 카운터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카타리나예요. 자, 카타리나가 완전 카운터라기보다는 배치로 바로 물렸을 때 카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칼리스타 붙여주고 모르가나가 블라디보단 낫겠죠? 네, 이러면 선지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비술사와 흡수자를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최종 조합 때 질리언이 잘 나오면 신비술사를 넣고 스웨인이 잘 나오면 이 흡수자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제드 저격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격을 못했죠? 아, 이건 졌습니다. 자, 졌다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야스오가 제드한테 금방 물렸기 때문에 공격력을 다 줘버리죠. 자, 이제부터 할 거는 8레벨을 찍어서 요네, 6개월 투과, 그리고 신비와 흡수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리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템은 이제 핵심 유닛한테는 다 들어갔으니까 후반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장갑이 있으니까 침묵의 장막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도적의 장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이템 정리는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렸죠. 어디 재밌게 만들어 보실까? 자, 8레벨 찍고 돌려볼 겁니다. 자, 스웨인이 나왔어요. 자, 스웨인이 나왔으니까 나서스랑 교체를 해주고요. 유미가 니코보단 낫겠죠? 자, 근데 쉔도 나왔습니다. 유미 대신에 쉔. 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고요. 또 아쉬운 게 트린다미어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초반에는 진짜 운이 괜찮았는데
후반은 운이 별로죠? 이성도 잘 안 붙고. 자, 그리고 쉔을 안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은 스웨인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신비술사 대신에 흡수자로 갈 확률이 커진 겁니다. 굳이 쉔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신비 두 자리를 빼고 요네 6결2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니까 6결2가 포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진짜 센 곳이죠. 석궁저격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딱 한번 놓치니까 바로 만났네요. 자, 여기서 가장 센 유닛은 니달리가 근본템이 아니니까 트리스타나를 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아깝다. 이거 석궁저격했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자, 여기가 리롤 흡수자. 자, 저는 리롤 흡수자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블라디, 나서스. 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은 유닛이 맞아요. 근데 결국에 1등을 하려면 스웨인 이성이 나와야 됩니다. 세트 두 마리. 자, 세트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신비 대신에 그냥 세트 쓸게요. 이자도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흡수자랑 탈론을 맨날 각을 보는데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트린다미어만 있었으면 바로 9레벨까지 가는데 트린다미어가 안 나왔으니까 리롤 계속 돌립니다. 트린다미어 너무 안 나오죠? 와, 진짜 많이 썼어요. 40번 넘게 썼습니다. 자, 이러면 세트 한 마리 빼고 6결2가에 우선 세트를 쓰고 있고요. 요네가 나오면 세트와 교체를 하면 됩니다. 아, 서풍 잘못 썼죠? 야스오가 그냥 누누한테 먹혔네요. 자,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9레벨까지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이자는 챙겨주면서. 자, 보시면 도장템이 또 잘 나와가지고 잘하면 이길 것 같죠? 이겼네요. 나이스. 자, 이래서 도장을 후반 아이템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성도 별로 없고 아이템도 소모를 못했어요. 자, 덱전환을 하실 때 미리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사태가 저한테도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할 게 없으니까 서풍 저격만 해주면서 9레벨까지 가시면 되고요. 요네가 나오면 당연히 세트와 요네 교체. 9렙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8렙에 계속 올인 쳐서 그대로 조합 마무리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나서스랑 블라디 삼성 찍느라 지금 돈이 굉장히 없어요. 5다이 3인데 7레벨? 저분은 이제 8레벨 찍었을 때 바로 스웨인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 삼성을 저렇게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방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무정령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무정령이 많이 나왔죠? 자, 근데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후반에 센 조합은 올라프, 케일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정령 같은 경우에 피관리가 안 됐으면 절대 순위방어 못해요. 제가 댓글에 그런 것도 봤어요. 왜 탈론, 아우솔은 피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임? 탈론이랑 아우솔은 카운터가 많으니까 P1로 완성시키면 못 이기는 곳이 반드시 존재하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카타리나한테 물렸죠? 자, 이건 졌습니다. 이렇게 잘 풀리고 센 타이밍까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야스오를 보통 방금처럼 주검 루난이 나왔을 때 뭐 올라프, 사미라 이런 각을 봐준다는 얘기죠. 그래도 피관리를 잘해서 일단 순위방어는 100%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야스오 먹혔다. 자, 여기 또 세게 맞을 것 같죠? 이 나무정령한테는 요네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홍을 라위. 근데 저쪽도 마찬가지로 피관리가 잘 안됐으니까 금방 죽겠죠? 욕말 나온거 진짜 아주 베스트예요. 4등 안에 잘 들어가는게 그게 실력인거지 1등은 사실 운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용발을 지금 딱히 줄만한 유닛이 없는데 우선은 모르가나 줘놓을게요. 자, 왼쪽에 아직 니달리 아우솔 그대로 있죠? 다 리롤 돌리느라 배치를 신경 못쓰고 있습니다. 네, 아웃을 떴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이기긴 힘들 것 같아요. 밸류가 너무 높아요. 사포 이성이 3개나 있죠. 자, 이러면 아무도 못 이기니까 지금 9레벨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못 이기는 곳 하나 죽었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딜리언 오르는 쓸 자리 없고요.
세트 2성. 자, 트린이 붙긴 붙었는데 일단 붙일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스웨인이 두 마리니까 신비출산 포기. 지금 요네와 리신이 나왔죠? 이러면 그냥 트린다미어를 버립니다. 어차피 리신 트린다미어 둘 중 하나 쓰면 6결투하고. 자, 이게 최종 조합입니다. 자, 최종 조합만 보고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빌드업을 짰는지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자, 확 세였죠? 자, 모르가나 페어. 계속 돌려볼 거예요. 자, 지금 스웨인이 붙었죠? 자, 이거는 모르가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웨인한테 아이템을, 방템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방템을 줄 때는 필드에 아이템을 주고 붙이면 도장이 빠져나와요. 이 도장은 결투가인 리신이나 요네를 주는 게 좋겠죠? 자, 피오라는 왜 가지고 있냐면 후반에 서풍 저격을 위해서. 자, 칼리스타 피오라 2성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리신한테 차이고 끝나죠? 자, 흡수자가 저래서 제가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 남았습니다. 이제 니달리, 트리스타나 거기 남았어요. 자, 이거는 아이템을 무조건 용발. 니달리 카운터가 용발이죠? 자, 이제 요네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요네 리신. 자, 이거 피오라 교체하면서 1대1이니까 서풍 저격을 하겠습니다. 네, 용발은 요네 주도록 하고요. 자, 상대방도 서풍이 있긴 있어요. 자, 여기는 트리스타나 뛰는 게 제일 베스트. 아, 근데 못 띄우죠? 자, 그럼 니달리. 여기랑 저는 그냥 배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트가 떠가지고 진 것 같죠? 자, 세트를 안 뜨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네 2성. 모르가나 별로 안 중요하니까 버리고 그냥 붙이고요. 배치를 옮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석풍을 든 상태로 저격을 하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것만. 자, 약수 안 주었죠? 이러면 이긴 것 같습니다. 아, 용발 3개. 해볼만 한 게 더 나온 건 좀 그렇죠? 상대방은 아이템이 잘 나왔습니다. 또 니달리 상대로는 니달리가 질리언한테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질리언이 잘 나왔으면 질리언도 썼을 거예요. 여기서 좀 갈릴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배치예요. 이제 모르가나 붙이고요. 아, 이거 세트가 떠버렸죠? 다행이다. 자, 스웨인이 발로 안 차여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배치 싸움인 게 티가 나죠? 이번에는 배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웨인한테 절대 석궁 당하면 안 되고요. 아, 근데 여기도 스웨인을 바꿨다. 근데 이건 세트만 안 뜨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스오가 좀 빨리 죽긴 했는데. 자, 이긴 것 같아요. 이거는 도장에서 가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반에 좋은 아이템을 설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했고 6결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너지를 썼는지, 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